오늘도 대길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춘 대길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용량 연어 시리즈 1부에 이은 2부 먹방편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한상만 크게만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대길이 방송 역사상 최초로 또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와인이 이제 연어 스테이크 구울 때 쓰려고 산 싸구려 와인이에요. 6,900원짜리. 요만큼 쓰고 남은 거 이거 뭐합니까? 먹고 치워야죠, 그죠? 요리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오늘 준비한 요리고요. 오른쪽부터 연어 스테이크, 그 다음 연어 꼬치, 연어 초밥, 연어 까나페, 그리고 연어 마리, 요렇게 6가지 준비했고요. 이건 연어 국수입니다. 근데 안에 면이 있어서 국수가 아니라 연어 자체를 그냥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어 국수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요놈은 연어 사라다, 연어 샐러드. 자, 요놈 연어 샐러드입니다. 연어 샐러드.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요리를 연어 하나로 만들어 봤고요. 훈제 연어를 사용한 것도 있고 생연어를 사용한 요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오늘 와인이랑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아, 또 이거 요리한다고 고생한 저를 위해서 와인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 업무하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같이 한잔 합시다. 오, 뭐 소리 영롱하나? 이제 와인을 약간 이렇게 한번 돌리고 냄새 한번 맡고 그 다음 먹는 거라면서요? 아, 맞나요? 와인 한잔 시원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나름 또 냉동 보관하고 있던 와인입니다. 시원하게 먹다. 달달하니 뭐 희한하네. 먼저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연어 꼬치입니다. 이거 아이고 요런 비주얼이고 직화구이 했습니다. 직화구이 연어 껍질째. 맛있겠죠? 아, 막 침이 벌써 나도 고이는데 요놈 요 꼬치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연어 껍질째 먹으니까 막 껍질이 야들야들하니 희한하네. 아, 요거 너무 맛있어서 껍질도 다 먹겠습니다. 첫 번째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두 번째 먹고 싶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초밥인데 뭐라 카더라? 홀스테이션가? 어쨌든 요거 하얀 소스 거의 뿌리가 아니? 초밥 두 점 한 번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 여기 안에 그리고 고추냉이는 들어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간장에 좀 타놓은 고추냉이 좀 올려가지고 아, 초밥 갑시다. 초밥. 초밥 좋아. 오늘 맛없는 요리가 없네. 이거 생연어 초밥은 아니고 훈제 연어 초밥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영롱하노. 한 잔 따라 먹겠습니다. 와인 요래 뭐 요래 요래 돌리다 막 이렇게. 이 맞죠 이거? 이거 아닙니까? 영화 보니까 막 돌리고 그러던데. 아, 참 오늘 불금이구나. 불타는 금요일. 자, 시원하게 똑딱. 아, 와인 맛있다. 맛은 좋아요. 잘 넘어가고. 근데 이거 한 명 다 먹으면 내일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인정? 아, 와인은 많이 먹으면 머리 아프지 않나요? 아, 다들 이거를 원하시네. 희한하게. 우리 대가님들도 대동단결 하나는 끝장나네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요 녀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연어를 쌈무로 감아가지고 상큼한 술안주입니다. 이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녀석이죠. 요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상큼상큼. 얘는 솔직히 와, 엄청 맛있다 이게 아니라 와, 상큼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입에 넣자마자 얘는 딱 막 이런 거 좀 헤비한 거 먹다가 한 번씩 입가심용으로 먹기 딱 좋습니다. 이 8가지 요리 중에 제일 먼저 만든 요리인데 연어국수라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거 연어국수인데 면은 없고 연어로 이제 면을 만들었어요. 연어 무침해 뭐 그런 개념 같다. 국수보다 그죠? 연어 무침해 느낌. 맛은 좋네. 아, 얘 맛있네. 포장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훈제 연어가. 좋아 좋아 좋아. 구이는 생연어입니다. 훈제 연어 아니고.
구이용 생연어로 구매를 했고요. 자, 요거를 좀 덜게요. 어? 아, 뿌라지 빗다. 뿌라진 김에, 그 다음에는 반은 껍질, 반은 살코기로 보이게 이렇게 담으면 되지 뭐. 자, 요건 안 짜니까 좀 부풀어줄게, 듬뿍. 하, 나 조선 남자도 막 스테이크 한 뜯어봐야 안 되겠나, 그죠? 아, 나 부드럽다. 에이, 뭐 만지자마자 막 아이가 너무 녹아. 어, 맛있는데, 이거? 아, 수테이크 맛있노? 자, 와인 한잔 합시다. 아, 시원하게. 뻑딱? 좀 순서가 틀렸나? 냄새를 맡고 먹었어야 되는데 마셔버리고 냄새를 맡는 건 좀 이게 뭔가 틀렸지 않나? 요 정도 이제 안주들을 맛봤으면 이제 슬슬 또 이제 라이트한 거 한번 먹어줘야 되거든요. 은어 까나페. 얘 좀 소스를 뿌려가 먹어야 안 되나? 이런 거 또 뿌려 먹더라고요. 아닌가? 오, 어디 가나 어디 가나? 나 막 손 발려 지려버렸지. 홀스 레디시. 자, 하얀 소스 뿌리가. 딱 좋아, 딱 좋아. 아, 딱 라이트, 딱 라이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어 샐러드인데 요거는 뭐 별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그냥 샐러드입니다. 근데 소스를 레몬 갈릭 샐러드 소스라고 새카만 소스로 준비를 했고요. 아, 샐러드 맛있노. 아, 이거 소스 괜찮네. 상큼하게 왔네. 뭐가 너 엄청나 진짜 열심히 막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만든 것 같은데 벌써 뭐 종류별로 다 먹어봤네요, 그죠? 아, 언제 이렇게 다 먹었대?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연어, 훈제 연어 그리고 생연어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여덟 가지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하나 하나 진짜 맛없는 요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연어라는 재료 자체가 좀 사기템에 속하긴 하죠. 뭘 만들어도 맛있죠. 생걸로도 먹어도 맛있고. 아, 그래도 뭐 어떻게 요리를 더 해가지고 더 맛있게 먹으니까 더더욱 맛있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참 좀 싸구려 와인인데 6,900원짜리 와인인데도 생각보다 맛이 좋네요. 약간 와인 중에서도 좀 달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혹시 싼 맛의 와인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뭐 가토 네그로 세미 스위트 화이트 와인. 오케이, 칠레산. 요거 이마트 가시면 6,9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또 대길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대길이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길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길이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 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2차 갑시다, 2차. 이제 30분간 소통 방송하고 또 재밌게 놀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합시다.